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띠, 하늘에서 돕는 달, 그 다음 양력 11월 달에 최고 좋은 띠와 나이 생일달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띠들 정직하죠? 바보죠? 소띠들은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정직하고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한테 이용을 많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약지를 못하다. 약지를 못해서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아는 분들이 많죠. 자, 오늘은 그런 거는 뭐 당해봐야지 이제 아니까 절대로 고집이 세서 남의 말 안 듣는 분들이 바로 소띠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도 좀 이렇게 듣고 내가 이제 듣고 판단하고 나쁜 거는 버려버리고 좋은 거는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개축생 51 소띠 1월생들 이런 분들은 생각을 많이 참고 견뎠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 견디고 미뤄왔던 거, 내가 미뤘던 것들이 진짜 이제 폭발하게 1분 적진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11월 달 딱 되니까 어때요? 11월 달에 굉장히 무궁무진한 하늘에서 돕는 달이다.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날이다. 금전과 재물,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것들, 그런 게 있잖아. 터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금전과 재물이 많이 이렇게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는 분이다. 지금까지 1월생들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소띠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덕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띠들이 인간의 덕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해놓고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1월생들이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달이니까, 내 하늘에서 돕는 달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인간의 덕을, 원래 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내 거 가지고. 내 거 있는 거 가지고. 누가 뭐 같이 동업하자, 뭐 하자, 안 돼요. 뭐 누가 돈을 빌려주는 거는요,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빌려주십시오. 인덕이 없어서 절대로 금전 거래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예요. 51. 그리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지금 몸이 냉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업, 장사, 사업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부진했던 게 11월 달부터 아주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11월 달에. 굉장히 이 소띠들 분들은 뭐 장사, 영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개인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순조롭게 잘 흘러갈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축생 63살 소띠 하늘에서 돕는 달 11월 달 8월생들 대박입니다. 더 이상의 이제 뭐 소띠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63살. 아주 지금까지 뭐 좋은 뭐 나날도 있었겠지만 나쁜 나날이 더 많았다. 고생을 지금까지 해오시던 분들은 이제 뭔가가 올해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그랬는데 11월 달에는 하늘에서 돕는 달이다. 8월생들. 야, 하늘에서 어떻게 도울까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하늘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대통령도 되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묵혀놔 있던 거, 내가 손실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뭔가가 나갔던 거, 금전, 이런 게 다시 들어오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렇게 뭐, 아, 들어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혀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거, 11월 달에 딱 문이 열립니다. 대박이죠? 네,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 금전,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가 이제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도 편안하고 다 편안하죠? 그런 11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네, 신축생들, 8월생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파이팅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죽어버릴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계시고, 진짜 억울하고 분한 일도 당하신 분도 계시고, 진짜 이 신축생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힘이 많이 들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굉장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자, 기축생 75세, 소띠. 이 소띠들은 참, 사업도 하신 분도 계시고 영업하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그 다음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게 반복된 시기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소띠의 11월생들이 굉장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월달, 11월생 아주 좋습니다. 하나하나. 어우, 대박나요. 일자가 4개예요. 그죠? 일자가 4개. 네, 11월생. 네, 11월 달에 11월생.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흥하고 망하고. 이런 분들은 오뚜기라고 볼 수가 있어. 오뚜기. 망했으면 다시 돌아서고 오뚜기가 바닥바닥 쓰잖아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아주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축생 소띠들이요. 11월생들이.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와서 영업, 장사, 사업을 다시 시작할 시기다.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할 시기다. 아주 굉장히 좋은 달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돕는 달,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달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른 날이잖아요. 한 달에 뭐 31일까지 있고 30날까지 있잖아요. 관계없습니다. 아주 그냥 일일이 좋아요. 일일이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아주 너무 좋죠. 그래서 금전이 활력소를 가지고 네, 오뚜기처럼 탄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늘에서 돕는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잘하셔서 화이팅 하시고요. 대박들 나세요. 지금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죠?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었습니다.